전 면도했어요 오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인터뷰하게 될 미니 프런트 9기 조예나라고 합니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이름하고 포지션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 해파크에서, 개성고에서 부산 해파크로 오게 된 19살 골키퍼 김민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렇게 경기 전에 즐겨 듣는 노래 있으실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데이식스 노래 평소에 많이 들으세요? 네, 많이 들어요. 그 중에 뭐 좋아하는 멤버 있으세요? 멤버는 없고 그 노래가 좋아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오늘의 TMI라고 아시나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TMI 같은 거, 뭐 특별한 거 있으세요? 우현 형이랑 산책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번 시즌, 이번이 처음 오셨으니까 어때요? 소감이 어떠세요? 많이 떨리고 그러지만 좀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이제 각오를 다섯 글자로 혹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승격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앞에 그 짧게 이름하고 포지션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름은 이정이고 포지션은 사이드백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우측이랑 좌측 둘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와. 아, 그리고 혹시 이렇게 경기 전에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 있으세요? 주로 팝송을 많이 들어서 네. 최근에는 많이 듣긴 하는데 칼풀이라고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시즌을 맞이해서 그 각오를 딱 다섯 글자로 한 번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각오요? 네. 너무 갑작스러운데. 부산 퓨처스라고 다섯 글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앞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이름하고 포지션 정도만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아이파크 수비수 보고 있는 황준호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경기 전에 혹시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 있으실까요? 저는 좀 텐션이 떨어지긴 하지만 네. 발라드 쪽 많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의 TMI라고 아세요? 그 약간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좀 재밌는 일이나 그런 일들 있었나요? 전 면도했어요 오늘. 가끔 해요. 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STP요. 그러면 약간 T이시면 공감 잘 못해주고 그러시나요? 좀 늦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반응이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시즌을 맞이하면서 그 각오를 다섯 글자로 혹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승격을 위해서? 저희 그 자기소개 이름하고 표지션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아이파크 수비수 홍욱현입니다. 와, 혹시 이렇게 경기 전에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 있으실까요? 노래? 그냥 딱히 즐겨 듣는 건 없고 그냥 차트에 있는 거 그냥 노래 아무거나 다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SFP요. 그 경기 이렇게 없으실 때는 주로 뭐 하세요? 게임 할 때도 있고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보통 방에 있는 편이에요. 그 오늘 약간 오늘의 TMI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오늘의 TMI 하나 있을까요? TMI? 오케이,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재밌었던 일? 오늘 별일 없었던 아무것도 없어. 우현 형이랑 산책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을 맞이해서 그 각오를 다섯 글자로 표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승격 갑시다. 네. 1부
승격 합시다. 땀 보여? 아까 하셔가지고. 한거 승리합시다.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랑 그 포지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피처스 주장을 맡은 강영욱이고요. 포지션은 FW 최전방 공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왕. 네, 그 혹시 경기 이렇게 전에 즐겨 듣는 노래 있으실까요? 주로 팝송 많이 듣고 좀 신나는 노래로 텐션을 많이 끌어올리는 편입니다. 누구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딱히 정한 건 없고 그냥 차트에 있는 곡들, 네, 신나는 곡 위주로 네, 많이 듣습니다. 혹시 오늘 점심은 드시고 오셨나요? 네, 숙소에서 다 같이 먹고 왔어요. 메뉴가 어떻게 되세요? 오늘 메뉴 계란찜이랑 생선구이랑 그냥 밥이랑 국이랑 뭐, 과일이랑 이런 식으로. 그럼 오늘 뭐 특별히 뭐 TMI, 오늘의 TMI 같은 거 있을까요? TMI? 모르겠어요. 뭐 그냥 숙소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 같은 거 아무거나. 이제 밥 먹고 커피 사러 가는데 차 핸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옷을 씌우고 운전을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번 시즌을 맞이해서 각오를 딱 다섯 글자로 한 번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글자. 잠깐만요. 아까 어떤 분은 승격 갑시다로 네, 일부 갑시다. 오, 감사합니다. 네.